어느 할아버지와 손자가 교회 인근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끔찍한 시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They could tell that this was a black man, but 헐. The head and shoulder was missing from the body. 사관들이 피해자 신원을 찾는 것에 주력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경찰서로 급히 전화 한 통이 울려옵니다.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그 시신의 나머지 신체 일부, 찢겨나간 머리와 어깨를 발견을 했다는 신고입니다. 근데 왜 찢겼지? 자른 것도 아니고. 자, 그 부위들이 신고자의 집 앞마당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My name is Billy Rolls. Sunday morning, one of my guys called on the phone and said, Sheriff, we've got a really mangled body out here. Looks like it might be a hit-and-run accident. When I was driving down Huff Creek Road to the scene, and I could see what appeared to me to be rubber, like a skid mark in the road that would go around the curve. 타이어 바퀴 자국? 처럼 보이는 저 살의 흔적들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가 발견된 여성의 집을 지나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 흔적들을 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첫째, 도로에 피해자의 열쇠 꾸러미가 발견이 됐습니다. 두 번째, 조금 지난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의 틀니가 발견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더 지나간 숲길에 피해자의 셔츠도 발견이 됐습니다. 네 번째, 숲 옆쪽에는 피해자의 신발 한 짝이 널브러져서 발견이 됐죠. 마지막으로 도로 가장자리 멀리에서는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다음 단서를 보시고 피해자를 처참히 죽인 살해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맞춰보는 겁니다. 짐승을 이용했나? 저는 이게 예, 머리랑 팔이 찢겼다라고 그래서 난 그 생각했거든. 그 우리 텍사스 하면 이제 유명한 영화가 있죠. 예, 전기톱. 그래서 전기톱으로. 자, 일단 단서 파일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방에 떨어진 피해자의 소지품. 그다음에 이제 위치가 나타나 있죠. 그 트럭에 이제 매달아놓고 밧줄로 이렇게 시신을 그냥 매달고 가는 과정에서 머리랑 어깨가 뜯긴 건가? 그 트럭에 이제 매달아놓고 밧줄로 이렇게 끌고 다닌 것 같아. 나는 이게 왜 뭐 자른 것도 아니고 찢겼을까라고 했더니 그냥 저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과정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쓸리고 하면서 그냥 정말 짐승이 이렇게 훼손한 것처럼 이건 뭐 오늘은 확신이 듭니다. 이건 끌고 다녔죠. 이게 얼마나 훼손이 심했으면 이걸 타이어 자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혈흔이 펼쳐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계속 끌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떨어져 나가고 뭐 신발도 떨어져 나가고 옷도 떨어져 나가고 나중엔 결국 머리 어깨까지 뜯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머리랑 어깨가 뜯겼다라고 그랬잖아요. 어깨에 찢겨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발을 묶은 거죠. 예. 네. 발을 묶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끌고 간 거죠.
자, 쓰죠. 이거는 뭐 확실해요. 세시가 정리 한 번. 그냥 뭐 해줘서. 머리가 됐든 다리가 됐든 그냥 묶고 갔다 오고. 차에 묶고 끌고 다녔다. 저희가 생각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평온한 일요일에 처참히 살해된 채로 교회 앞에 버려진 한 남성. The head and shoulder was missing from the body. 찢겨진 부위를 1.6km 거리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발견한 것은 도로에 난 타이어 자국을 따라간 길 끝이었습니다. 아. Didn't take too long to realize that what I thought was a tire track wound up to be a blood trail. 아니. It was very graphic. You could see the bone in both of his ankles. 야, 참. That's when I realized this man had something tied around his ankles and drugged behind a vehicle. 네, 발목이 묶인 채로 차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사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험하게 몰았으면 팔이랑 머리가 찢길 정도. 빠른 차로 사람을 그렇게 끌고 다녔으면 뭐 온몸이 다 갈려 나갔을 텐데 사실. 어쨌든 저희가 뭐 정답은 맞췄습니다. 네. 근데 정답 맞췄다고 좋아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해가지고 말이죠. 좀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정확한.